네, 안녕하세요. 막다른 골목의 추억 우승 유미 역을 맡은 수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우선은 4일날부터 계속 레드카펫 행사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속으로 계속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날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꽉 찬 객석 보니까 진짜 좀 너무 이상하고 벌써 눈물 날 것 같아서 말도 못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기분이 되게 이상한 기분이고요. 좀 턱이 낮은 데가 많아서 그런 에피소드라는 게 좀 그런 거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고. 딱히 턱이 낮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깨끗했고 그리고 너무 맛있었고요. 네. 아, 좀 아쉬웠던 게 나고야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저의 영화에서 이제 유미가 이제 식은 눈물 전폐하느라 좀 많이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. 또 뭐였죠 질문? 아 네네. Translate first. Sorry. 아 만들어 보죠 뭐 에피소드. I'll make something. 네, 그 턱이라는 게 저희 뭐 나고야를 전 처음 가봐서 너무 좋아 저한테 나고야 너무 좋은 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 조심하시고 한 번도 조심하신 게 없습니다. 근데 나고야에서는 제가 머리를 살짝 숙이고 들어갔던 적이 몇 번 있어요. 그게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입니다. Oh, but most of you, I actually liked it because I never had. 저는 이제 이 게스트 하우스에 피터팬 같은 니시야마가 있다면 나는 팅커벨 같은 요정이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죄송. 처음 들어가지고. 아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. 그렇게 죄송합니다. 생각을 했었. 괜찮아요. 예, 다이조부 데스.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일본은 정말 조그만 하루 이틀 사이에 벚꽃이 정말 우수수 떨어지는. 그런 곳이라서 굉장히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근데 사실 많이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또 영화에는 너무 잘 나와서 굉장히 뿌듯하고요. 또 음악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한편에 맥주 CF로 보는 것 같아요. 그건 제 생각이고요. 네. 그치? 나 우리 둘이 하면 참 좋겠다.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. 네. 제가 또 부산 사람이어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또 굉장히 영광. 그렇습니다. 제가 계속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. 하나도 안 부끄러워 보여요. 아 그래요? 네. 나 혼자. 되게 뻔뻔해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희 영화는 술과 담배 없이 건전하게 이별을 견뎌내는 한 여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제가 담배도 안 하는데 이쯤에서 표현되지 않을까 너무 큰 시련이 닥친 유미이지만 또 하나의 청춘의 아픔을 이겨내는 그런 유미를 함께 이렇게 이 순간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제가 오늘 이 기분에 정말 영화를 찍는구나를 많이 느끼고 갑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별뿐만 아니라 아픔이 있는 모든 분들 와서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